시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심육기포 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구요. 시심주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 각기로 마비되고 허약하며 오장육부가 느리고 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것을 치료한다. 시심세대를 그중 극복하여 25대에 2-3일간 담가둔다. 공복의 마음대로 따뜻하게 세자를 복용하면 효과가 아주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시심세대를 구중 극복하여 25대에 2-3일간 담가둔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신국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에 나와있고요. 가사역 저자고 1500년대 가능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기서는 깨끗한 빗자루로 눈을 깨끗이 썰고 흙이 묻어 있으면 칼로 깎아내면서 아주 깨끗하게 손질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에 대한 얘기는 물을 택하는 방법은 강물이 가장 좋다. 강이 원리 있는 경우에는 매우 단 우물물을 길러온다. 조금이라도 짜면 좋지 않다. 이렇게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누룩 관리 1번부터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 팁들이 있습니다. 술 빚기 1번부터 또 설명이 있고 중간중간에 팁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너무 두껍게 사지 말아야 한다. 너무 두껍게 사면 열로 인해 상하게 된다. 보면은 싸줄 필요가 없이 항아리를 벽돌 위에 올려놓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LCD정지 하시거나 아니면 태블릿 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빗자루, 칼, 도끼, 종이로 만든 자리, 항아리, 벽돌 등에 필요하겠습니다. 신방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방주는 문헌이 운주법과 찬가요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운주법 저자 미상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미술과 더스트에서 두 개, 세 개 단계에서 총 다섯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산가 요록에 나와 있는 신방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순위 1450년대고요. 신박주라고 나와 있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름에 빚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미술. 백미 한 마리를 씻어 물에 불려 고운 가루를 낸다. 2.
끓는 물두 마리를 부어 죽을 수 차게 식힌다. 3. 식힌 죽에 누룩가루 한 대와 밀가루 다듬 홉을 함께 섞어 담는다. 덧술. 3일이 지나 백미 두 마리를 씻어 물에 불려 준비를 짠다. 2. 1일 지의 밥에 물 네 사발을 뿌려 차게 식혀 갈아낸다. 3. 앞서 빚은 미술과 같이 모두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3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신선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신묘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신선들이 먹는 술, 신선주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중풍과 사지 경련 풍습이 심한 사람이 반드시 복용해야 한다. 오가비 도냥은 껍질과 속을 그대로 잘라 흙을 제거하고 작은 핀을 속대와 같이 자르고 흙을 제거한다. 당귀 잔뿌리 6돈을 씻어서 썬다. 위 약재들을 가루내어 술 한 병에 사흘밤을 담그는데 여름에는 하룻밤을 담근다. 또한 좋은 술 한 병을 취해 술 한 잔을 붓고 위 약재 가루를 넣어 담근 후 매일 두 잔을 따뜻하게 데워서 복용한다. 술 두 병이 없어질 때면 자연히 신비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오가피 도냥은 껍질과 속을 그대로 잘라 흙을 제거한다. 2. 작은 핀은 속대와 같이 잘라 흙을 제거한다. 3. 당귀 잔뿌리 6돈을 찢어서 자른다. 4. 오가피 작은 핀 당귀술을 가루내어 술 한 병에 3일 동안 담근다. 여름에는 하룻밤만에 담근다. 술 한 잔에 오가피 작은 빛 당귀수 가루를 넣어 담근 후 따뜻하게 마시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병, 술잔 이렇게 필요하네요. 신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는데요. 오주연문장 전산구 임원신묘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선주가 신선수라고 이름은 같지만 문헌상에 신선술로 기록되어 있어서 구분해서 이렇게 따로 말씀드립니다. 이규경이 저자이고요. 19세기에 가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선이 마시는 술, 주천선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하수오 쇠고비카 한양 감북화 세전 진피 5잔 감초 1잔을 모두 가루를 낸다. 찹쌀 한 대를 소주 5사발과 함께 죽을 쓰고 식혀 앞서 준비한 약재 가루와 함께 골고루 섞어 병 속에 넣어 밀봉한다. 21일 후 꺼내 노랗게 볶은 밀가루와 다림꿀을 섞어 앵두 크기만한 환을 만든다. 수유를 발라서 금박을 입힌 후 필요할 때 하나를 끓는 물에 넣으면 술이 된다. 술을 마신 후 대추 하나에서 두 개를 씹으면 입에서 술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하수, 쇠고비각 한양, 감국과 세전, 진피 5전, 감초 1전을 모두 가루를 낸다. 2. 찹쌀을 소주와 함께 주고 쓴다. 3. 죽이 식으면
1의 약지 가루를 골고루 섞어 병 안에 넣어 밀봉한다. 4. 21일 후 꺼내 노랗게 볶은 밀가루와 정제한 꿀을 섞어 앵두코기만한 화를 만든다. 연유를 발라서 금박을 입힌 후 필요할 때 하나씩을 끓는 물에 넣으면 처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필요합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신선이 마시는 술 만드는 방법 유하주방이라고 합니다. 원문이고요. 삼산방에서 번역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월에 백미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가루를 내고 해서 내용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누룩 만들기, 술 빚기 해서 1. 음력 1월에 백미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가루를 낸다. 2. 쌀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하여 오리알 만한 크기로 단자를 만든다. 3. 단자 사이사이에 별집과 솔잎을 켜켜이 넣고 뚜껑을 덮어둔다. 4. 7일 후 꺼내 집과 솔잎을 벗기고 햇볕에 바짝 말린다. 이제 술 빚기입니다. 1. 3월초에 백미 3마를 여러 번 씻어 깨끗이 씻어 가루를 낸다. 2. 쌀가루로 손바닥만하게 만든다. 3. 손가락으로 구멍을 군데군데 뚫어 구멍떡을 빚어 삶는다. 4. 쌀한 마리에 누룩 3대의 비율로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떡을 쉽게 익히려고 훗날 구멍떡이라 부르는 떡은 모두 이 방법대로 한 것이다 해서 어떤 유래도 이렇게 나옵니다. 신성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 가사역 1500년 되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14일이 지나면 맑아지고 맛도 진하여 좋은 초와 별 차이가 없다 해서 술과 초와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기장쌀 한 마리를 물 5대에 넣고 끓여 죽을 쓴다. 2. 누룩 한 근을 노랗게 불에 구워 방망이로 두드려 부순다. 3. 항아리에 죽을 넣고 누룩을 넣는다. 4. 진흙으로 항아리 입구를 밀봉한다. 2일이 지나면 초가 되나 맛이 시고 좋지 않다. 여기에 좁쌀밥 한 마리를 넣고 14일이 지나면 맑고 맛도 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망이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면요술 가사역 1500년대고요. 심주 작심주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4월에 심나무 잎을 딸때 꽃도 같이 따서 즉시 항아리 안에 눌러 담는다. 6일에서 7일이 지나 완전하게 검은색으로 익으면 햇볕을 쬐어 말린다. 이것을 3차례에서 4차례 끓어오르게 달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항아리 속에 부은 다음
누룩을 넣는다. 쌀 다섯 말로 밥을 지어 항아리에 술밑밥으로 넣고 손으로 한두 번 눌러준다. 하룻밤 지나고 또 쌀 다섯 말로 밥을 지어 넣어주면 술이 익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덧술. 그냥 밑술은 4월에 심 나무 잎과 꽃을 따서 항아리에 눌러 담는다. 2. 6일에서 7일이 지나 검은색으로 익으면 햇볕에서 말린다. 3. 말린 잎과 꽃을 시냇철에 끓어오르게 다려 찌꺼기로 제거하고 항아리에 덮어낸다. 4. 그 다음 항아리에 누룩을 넣는다. 5. 쌀 다섯 말로 밥을 지어 항아리에 술밑밥으로 넣고 손으로 한두 번 눌러준다. 덧술. 1. 하룻밤 지나고 쌀 다섯 말로 밥을 지어 밑술에 넣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11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은잡방과 술 만드는 두 곳에 나와 있고요. 수은잡방 기묘 1500년대 초고요. 11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빚기 해서 더운 때는 술 항아리를 물 속에 담가두고 주기적으로 물을 바꿔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술 만드는 법, 위상 1800년대 말이고요. 11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백미 한 대를 깨끗이 씻어 가루를 낸다. 물 열 그릇을 넉넉히 끓여 소래기에 담는다. 3. 쌀가루와 누룩가루 한 대를 풀어 항아리에 담는다. 덧술 만들기. 3일이 되면 1. 찹쌀가루 한 말로, 아니 찹쌀 한 말로 제밥을 찐다. 2. 군물은 그치지 말고 술에 버무려 담고 7일 후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래기 항아리가 필요합니다.